결혼해서 보통 원하는 건 세 가지죠. 행복하고 싶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끝나지 않은 로맨스를 성취하고 싶어요. 자, 물론 이 세 가지는요, 결혼 관계 안에 있어요. 있는데요, 요만큼 있어요. 로맨스는요, 첫 아기 울음소리에 도망가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3만 5천 번의 식사 준비한대요. 화장실 청소 7천 번, 기저귀는 그러면 얼마나 할까? 4,320번 걸어요. 저는 사람들이요, 너도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은 정말 별로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너 결혼 생활할 거니? 라는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스펙이 아닌 무조건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많이 결혼한 여성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외제차를 타고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긁는 그런 결혼 생활이 호화로운 게 아니라 남편이 새벽 3시에 나 대신에 아기를 당신 좀 자, 내가 할게. 음식물 쓰레기를 눈치 보지 않고 여보 갖다 버려, 냄새나, 미안해 버려주는 남자랑 사는 것이 가장 호화로운 결혼 생활이라고. 여자들의 내적 만족이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잘생긴 오빠가 좋아요? 오빠 보면서 조각이야 조각. 아침에 일어날 때 오빠, 우리 오빠 조각이야. 여동생이야? 비너스. 우리 동생 비너스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장 좋은 가족 어떤 가족이에요? 말 잘 통하고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너 무슨 일 있어? 이러면서 챙겨주는 누나, 제일 좋은 누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 그런 파트너. 객관적인 스펙, 좋은 사람 찾아 헤매는 게 결코 의미가 없어요.